분쟁 일본어.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갔다 가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의 종지형에 붙어서 그 동작을 겸해서 또 다른 행위를 행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.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. お礼方々食事をします。 담례 겸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. 散歩方々本屋へ行って本を買います。 산책 겸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. お見舞い方々病院を訪ねるつもりです。 병문안 겸 병원을 방문할 생각입니다. 新年挨拶方々、家に帰ります。 新年인사 겸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運動方々、ジョギングをします。 운동 겸 조깅을 합니다. 仕事方々、よく日本へ行きます。 일 겸 자주 일본에 갑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